안녕하십니까. 허화제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해병전우회 회장님을 모시고, 해병전우회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소개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파주시 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진광입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들을 위해서, 제가 부사관 162기입니다. 네. 아니, 회장님. 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해병 전우회가 맞나요? 해병대 전우회가 맞나요? 해병대 전우회죠. 해병대 전우회죠. 예.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컨테이너 건물에다가 해병대 전우회라고 쓴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그 해병대 전우회 컨테이너가 많은데, 그뭐 이유가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는 전역자들의 모임인데, 사회봉사활동 및 친목으로다가 전역 후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모임 장소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정식 건물을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 컨테이너를 마련해 가지고 지역에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관해서 협조하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돈이 없어서 그 컨테이너 건물을 얻어가지고 모임 장소를 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뭐 시사를 한다거나 해서 건물을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여유는 없죠. 그러면 해병대를 부사관이면은 저 병으로 갔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 부사관 갔다 왔습니다. 네. 몇년 복무하셨어요? 저는 28.5개월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아니, 근데 저 있을 때는 이제 하사관이라고 그랬는데, 하사관이 이제 그 일반하사, 단기하사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하사는 병하고 같은 연한을 이제 근무했고, 그리고 단기하사는 4년 6개월을 근무했죠. 아니, 28년이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군대생활 하셨네요. 28년이 아니고 28.5개월이요, 전. 28.5개월? 네. 우리 동기가, 37년 근무하고,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우리 동기가. 저는 28.5개월 했죠. 그럼 그때 30개월? 30개월인데 1.5개월 혜택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근데 해병대는 단기하사는 뭐 그때 병이라고 안 하셨나요? 거의? 아니, 근데 이제 하사관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 6개월 동안의 그 피교육생으로서 그게 어려움이 많죠. 상당히 힘들죠. 예. 6개월 동안 뭐 진짜 갖가지 훈련을 다 받죠. 그 옛날에는 지역 방위 이런 분들도 뭐 8개월, 10개월이면 이제 제대했는데, 우리 피교육생으로서 6개월을 근무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해병대는 왜 그렇게 기술을 중요시하는 거야? 해병대는 옛날부터 그 전통적으로, 기울이랄까? 하여튼, 그게 좀 세죠. 해병대 일기 차이는 태권도 백단 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주 뭐, 꼼짝 못 합니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뭐, 옛말에 이제, 미군 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는 유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병대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뭐, 팔각모도 그러지만, 명찰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명찰은 이게 빨간색은 이제 피고, 노란색은 땀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명찰이 이제 그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가 있는데 피와 땀입니다. 예. 아, 딱 보면 군복을 보면 빨간색이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예. 일반 군인들은 그냥 뭐 국방색으로 다 이렇게 통일돼 있는데 해병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혹시 전쟁 통에 보면 빨간색이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아, 글쎄 그거는 뭐. 옛날에는 글쎄, 6.25 때는 제가 빨간 명찰인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빨간 명찰을 상당히 이제 교육이 끝나야 이제 빨간 명찰을 달아줍니다. 제가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관 하사 임관을 해야 빨간 명찰을 달아주고,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주, 8주 교육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명찰을 달아주죠. 예.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병으로 들어가서 6개월 아니, 저는 부사관 지원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일반 하사라고 해가지고, 아, 개월수는 이제 병하고 똑같은 개월수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하사로 들어가서, 이제 하사관 교육 6개월을 받고, 그러고 하사 달고, 분대장으로 근무하다 제대한 거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나이 어린 일반 하사가 오면 병장들이 대우를 해줬어요? 아, 이게 참 제가 뭐 지역적으로 뭐 절대 폄훼한다거나 뭐 무시한다거나 그건 아닌데 이제 사실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 사실 해병대의 그 정신으로다가 지원해서 해병대를 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그 교육이 끝나면은 한 반 정도는 포항에 배치가 되고 반 정도는 이제 김포 강화로다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들어온 사람 중에 연식이 조금 된 사람들은 포항에 있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 강화나 김포로 배치된 데는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 포항에 그 2연대, 2대대, 이제 IBS대 대해서 거기가 사실 이제 그 특수수색 때보다 바로 제일 힘든 대대예요.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공격부대예요. 공격부대이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해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족들 중에 우리 작은 형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2박 3일 자고 저를 30분 잠깐 면회 오고 간 게 딱 한 번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훈련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들이 그 훈련, 외출, 외박, 휴가 권한을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들의 말을 뭐 타고는 어디처럼 막 이렇게 쉽게 하지 못했는데 특히 포항은 훈련부대이기 때문에 이 위계 질서가 상당히 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김포라든가 강화에서는 이제 그 소규모로다가 이게 지역 이렇게 그 방위부대이기 때문에 김포하고 강화는 방어부대이기 때문에 지역 방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그 배치를 해서 그 중에 이제 그 좀 잘못된 병들이 이제 그 상관한테 이렇게 대들고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는데 포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좀 저건 말 때문에. 아니 해병이 그럼 포항하고 이제 김포 강화 쪽에만 배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포항, 김포, 강화, 백령도, 연평도, 뭐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이제 서북 지역 사령부라고 또 생겼죠. 지금 이제 현 사령관이 겸직을 하고 있죠. 그 저쪽 김포, 강화, 그다음 포항 쪽은 해병대 있어서는 뭐 상륙 작전을 펴기 위한 뭐 그런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죠. 근데 특히
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부대이기 때문에 뭐 암암리에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포항은 전쟁이라 했을 경우는 북쪽 원산 쪽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륙 공격을 하는 그런 부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 중에 30% 생존하면은 그 작전은 성공하는 걸로. 그 해병대 신병 교육을 받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지는 이제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훈련단에 들어가면은 일주일간 그 예비 교육을 받습니다. 예비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난 이제 여기 들어와 보니까 해병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나가는 걸 허용합니다. 손들라고. 근데 해병대는 옛날에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한5% 이내는 그 지원 말고 징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강화 징집이 있고 뭐 서울 어느 일부 징집이 있었고 뭐저 경상 경북 경남 징집이 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마 글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해병대 지원 안 해도 지금 징집이라는 얘기는 군대 쉽게 말해 끌려간다 그런 얘기죠, 강제로. 그렇죠. 그런 게 있었네요. 예, 강화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제주도. 제주도는 다 해병대죠. 왜 제주도는 왜 해병대로 된 제주도 거예요? 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병대로 가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80년도인가? 그때 제주도를 여행을 친구가 한번 갔는데, 다 해병대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해병대 징집이에요. 근데 해병대는요, 제가 뭐 해병대를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 뭐 대단한 부대도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부대도 아닌데, 그, 해병대는 스피릿, 정신이에요. 해병대가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스스로 이제 기합이 들어서 그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참 매를 무척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도 센데다가 그냥 그 선배들이 그 빠따가 엄청 심해가지고 웬만큼 정신 상태 갖고는 해병대를 지원한 데는 그러한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해병대는 스피리트, 정신이다. 그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가 소수 정예 군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전투에 가서든, 그러니까,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냥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그 정신력이죠. 솔직히 육군이나 뭐 이런 타군보다 뭐 장비 같은 거다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병대를 좀 유별나죠. 근데 타군이 보면은 좀 찝찝하게 좀저 안티팬들도 많죠. 많은데. 근데 타군들도 다 육군 갔다 오시고 공군, 해군 다 갔다 오신 분들도 각자 그 나름대로 다 고생하시고 다 알아요. 근데 뭐 해병대가 유별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막 그렇게 안 좋게 보실 건 없고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냥 옆에서 조용히 봐주시고 그냥 뭐 좋은 일 하면 잘한다 좀 칭찬해 주시면 그게 고맙죠. 해병대는 정신력이다. 그러면 정신력이에요. 근데 제대할 때 해병들이 보면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서 뭐 군가를 부든가 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게 뭐왜 그래요?